현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공통조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인류 탄생 이래로 모든 가계도가 완벽하게 기록된 족보가 있다면 족보를 뒤적거려보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족보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DNA가 족보 역할을 할 순 있겠지만 우리의 DNA는 재조합 과정을 거쳐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절반씩 물려받은 DNA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의 DNA를 재구성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인류의 공통조상을 찾으려는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안의 소기관을 주목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담당하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핵 속에 있는 DNA와는 별도로 자체 DNA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거 미토콘드리아가 별개의 생물이었다가 세포 내 공생의 결과로 지금처럼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컷의 생식세포인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수정시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손에게는 난자에게 있던 미토콘드리아만 유전됩니다. 즉, 우리가 몸에 지닌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는 외증조할머니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의 DNA가 뒤섞인 우리 DNA와 달리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만 전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이 돌연변이를 이용해 계보를 역추적하면 집단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결과 가장 최근의 모계 공통조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상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이브입니다. 기독교 신화의 아담과 이브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미토콘드리아 이브는 10만에서 20만 년 전쯤 동부 아프리카에 살았는데요. 단 한 명의 여성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당시 공통의 미토콘드리아를 지니고 있던 어느 모계 집단을 말합니다. 현재 인류가 지닌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이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만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최초의 인류인 건 아닙니다. 기나긴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최초의 인류라고 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미토콘드리아 이브 외에 다른 여성 집단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Y염색체 아담이 있습니다. Y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만 이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Y염색체의 계보를 역추적해 찾아낸 공통조상이 Y염색체 아담이죠.